자, 이번엔 스태틱 메소드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해볼게요. 요 앞에서 스태틱 필드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잖아요. 스태틱이라는 키워드가 있으면 콘스턴트나 스태틱 키워드가 있으면 얘는 스태틱 필드가 돼서 객체를 만들어서 인스턴스로 이렇게 사용하는 게 아니라 그 클래스의 이름으로 바로 사용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메소드도 똑같아요. 함수. 메소드라는 건 함수인데, 함수도 똑같다. 그래서 스태틱이라는 키워드가 있는 메소드, 함수는 객체를 생성하지 않고 직접 클래스 이름으로 사용한다. 이런 뜻입니다. 예제를 한번 보면, 우리가 어떤 연도가 6년인지 아닌지 알수 있는 알고리즘 유명하죠? 4로 나누어지고, 100으로 나누어지지 않거나, 400으로는 나누어지는. 그게 이제 6년인데, 그래서 6년인지 아닌지를 체크해 보려고 해요. 그래서 요, 내가 데이트라는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서, true와 false를 리턴하는, 함수를 하나 만들었는데, 걔가 isLib이에요. lib이라는 게 6년이라는 뜻인데, 6년이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얘는 객체를 사용하지 않고 만든다. 요거를 한번 예제를 통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솔루션에 새로운 걸 하나 추가를 하고요. 콘솔앱에서 자, 03 static method라고 하죠. static. 내가 이렇게 예제를 풀어주니까 예제를 가지고 똑같은 내용을 공부하니까 훨씬 이해가 잘 되지 않나요? 그냥 문법 설명하는 겁니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static method라는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었어요. 여기에다가 내가 클래스를 하나 만들 텐데, 이 클래스 안에 또 클래스가 있을 수도 있다 그랬어요. 여기다 만들어볼까요? 클래스 안에 데이트라는 걸 만들고, 이 데이트 안에 static, public, 일단 쓸수 있어야 되니까 public bool 타입의 isLib이라는 함수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파라메타는 year라는 연도 숫자 하나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 클래스 안에 클래스를 만들어도 되고 이 바깥에 만들어도 돼요. isLib. 지금 얘가 빨간 표시가 나오는 것은 bool이면은 리턴 값이 있어야 되는데 너 리턴 값이 없어.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물어봅니다. if year가 year 4로 나누어지고 and year가 4로 나누어지는 거니까 이게 0이고 and year가 100으로 나누어지지 않고 않거나, 그 다음에, 틀렸죠, 이렇게. 않거나, 이어, 나머지, 400이 0이에요. 이런 조건이면, return, true가 됩니다. 아니면, return, false가 됩니다. 여기다 else라고 써주죠. else, return, false. 이렇게 됩니다. 자, 요게 이제 isLib이라는 함수를 하나 만든 거예요. 자, 얘는 static이라고 안 썼습니다. static이라고 안 쓰고 한번 써볼게요. 여기서 이제 메인 함수에서 내가, 2010년이 6년인지 아닌지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2010년은 6년인가요? 6년 아니죠? 2020년은 6년인지 아닌지 한번 체크를 해봅시다. 자, CW 해가지고, 2020년이 6년인지 아닌지를 알려면, 여기에서 내가 이렇게 썼어요. 여기 스태틱이 없어요. 스태틱이 없으면 객체를 만들어서 써야 돼요. 그래서, 데이트 객체, 데이트라는 클래스의 객체, X를 하나 만들고, UDate 이렇게 만든다 그랬습니다. 이 객체
이 클래스의 객체 만드는 거 엄청나게 많이 나오죠? 데이트 X는 요 데이트 이런 식으로 쓰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라이트 라인 할 때, 2021년은 6년입니다 라고 쓰고, 여기에다가 true false를 씁시다. 제로 이렇게 써주면 얘가 isleep 하고 2021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써주면 이제 결과 값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2021년 6년입니다. 하면 false라고 나올 거예요.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실행. 그러면은 2021년은 6년입니다. false 이렇게 나오죠? 하나만 더 해볼까요? 언제가 6년이었나요? 2020년이 6년이었나요? 2020년은 어떤가? 2020년. 이렇게 해볼까? 자, 그러면 2020년은 6년이었고, 2021년은 6년이 아니었단 얘기잖아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쓰면 이게 굉장히 번거로운 거예요. 이거를 체크하기 위해서 객체를 하나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럴 때는 여기에다가 static이라는 키워드 하나만 써주면, static이라고 키워드를 하나 써주면, 얘는 이제 당연히 이렇게는 못 쓴다고 나올 거고요. 이렇게는 못 쓴다고 나올 거고, 이런 거. 얘를 x 대신에, 객체를 만드는 대신에 그냥 내가 만든 데이트라는 클래스 이름만 써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데이트. 클래스 이름만 써주면, 이 객체를 만들어서 그 객체의 멤버 함수를 조회하는 게 아니라 그 클래스에 있는 멤버 함수를 static 멤버 함수를 조회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똑같이 6년입니다. false true 이렇게 나오는데 얘는 그냥 클래스의 이름으로 쓸수 있다. 왜? static이 있기 때문에. static이 없다면 객체 일반적인 그 인스턴스 메소드이기 때문에 객체를 만들어서 써야 되는데, 여기 스태틱 자가 하나 붙으면 나머지는 그대로 두고 스태틱 하나만 붙으면 이렇게 객체를 만들지 않고 그냥 클래스 이름에서 바로 쓸수 있다. 그래서 더 편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해하겠죠? 간단한 예제로 스태틱, 우리가 요 앞장에서는 스태틱 필드 공부를 했었는데 여기서는 스태틱 메소드 공부를 하는 셈입니다. 자, 여기까지 했습니다. 스태틱이 들어가면 스태틱이 들어가면 우리가 필드든 메소드든 우리가 바로 클래스 이름으로 바로 억세스할 수 있다. 만약에 스태틱이 없으면 우리는 객체를 만들어서 그 객체의 멤버 함수로 사용을 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